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르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이제 중국 지리자동차 칭유의 L에서 이전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르노 그랑콜레오스? 가격은 3,777만원부터 4,567만원까지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차량인데, 일단 차는 식류의 L이라는 모델에서 파생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CMA 플랫폼이라 그래서 중국 지리그룹 자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첫 번째 플랫폼으로 이제 볼보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이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이 나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레일이 시작되는데 조금 그런 게 좀 특이한 버전이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이제 호스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 설립 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 지리 자동차랑 르노 자동차의 이제 합작사라고 해가지고, 이 엔진명이 GV115T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직렬 4기통 엔진이고, 이제 싱글 터보. 4기통 그리고 합산 마력이 245마력인데 요 녀석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좀 특이한 시스템이고 적극적으로 모터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터 단일 출력만으로도 이제 136마력 이상 나오는 거라서 특이한 플랫폼? 특이한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 배터리는 트렁크로 가거나 뒷좌석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센터 콘솔 쪽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배터리 장착 위치랑 파워트레인이랑 미션도 이 녀석이 실제로 3단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료를 제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찾아본 바로는 이제 토요타 대비해서 높은 토크랑 전기 모터 플러스 3단 기어를 사용한다는 거. 거기에 유성 캐리어 기어 세트가 하나가 장착되어 있어서 전기 모터가 이제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토크가 최대 막 100토크 이상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좀 특이하고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모터 토크가 이제 지면으로 전달되는 건 32.6kg 정도 되는데, 전기 모터 측은 굉장히 과격한 출력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요타랑은 약간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짧은 거리 올라오면서 오르막도 타봤는데 엔진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특이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엔진도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엔진인데 이 터빈이 뒤로 가 있고 흡기 차지 파이프라고 하는 이 차지 파이프 라인이 굉장히 얇아요. 얇다는 게 이제 흡기 관에 보다 많은 공기를 주입하는 것보다 엔진 회전수를 그냥 엔진 효율에 맞춰서 제작된 엔진 같아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순행식 인터쿨러가 여기 장착되는데 이제 손 한 뼘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작은 순행식 인터쿨러가 이 엔진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파워트레인 을 이렇게 모듈화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좀 중국산에 대한 그런 게 좀 거부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얘를 제어하는 녀석이 지금 저 컨버터라고 하는 인버터, 이제 히타치 제품 말고는 요 센서류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점화 코일도 처음 보는 회사 제품인데 저것도 중국 자체 생산. 그러니까 거의 60%가량은 국산화 시킨다고 했는데 엔진에서 보여지는 주요 부품이랑 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 걱정되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파워트레인은 르노에서 밝힌 건 3단 멀티변속기라고 되어 있는데, 3단 멀티변속기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모터가 두 세트가 들어가고 각단 이제 수동 기어 기반의 미션 기어가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시스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려운 시스템. 하나의 모터는 완전히 출력만 내고 있는 거고, 하나의 이제 스타트 및 제너레이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토요타로 치면 MG1, MG2 모터가 있는데 MG1 모터가 스타팅도 하고 발전도 하고 굉장히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MG2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높은 출력을 내는 모터고, 그리고 각 단 기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차량이에요. 지금 포르쉐 타이칸도 2단 미션 적용해가지고 전기차 치고 나름 선두에 있는데, 그리고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면서 수동기어 기반의 이런 시스템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병렬형 방식이 이제 현대기아가 사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많이 봤던 이제 기어박스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어박스는 좀 굉장히 특이한 기어박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 회사를 지금 제가 알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이 차량은 이제 뜯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이제 하체 리뷰를 찍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간단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륜은 이제 맥퍼슨 서스펜션 방식인데, 이게 고정하고 지향하는 방식은 약간 BMW 방식의 슬리브 고정 방식이고,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링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준대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포링크 시스템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하체 리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녀석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저는 F1 기술력을 앞세워서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F1 알핀이라는 팀에서 기술력을 공급해서 두 개의 모터와 6단 변속기 시스템의 이제 아르카나랑은 완전히 다른 좀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파워트레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아르카나는 이제 6단 미션이고, 이 녀석은 3단 멀티모드 변속기라 그래서 좀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좀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이 됐어요. 이미 그 스포츠성이나 그 하이브리드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성능이랑, 각 단이 4개가 있고, 4개 각 단은 이제 도구 기어 방식이고, 그 도구 기어가 체결될 때 그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모터가 그 회전수를 보상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아르카나 시스템은 굉장히 진일보된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F1에서 온 기술력이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클러치라는 매개체가 없고, 도구 기어라는 도구 클러치가 이제 다이렉트로 기어를 체결하는데, 그게 레이싱 트랜스미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변속 충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 강한 변속 충격을 전기 모터가 이제 회전수 보상으로 변속 충격을 없애주는. 그래서 그 아르카나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시스템인 줄 알고 공부하고 왔는데, 예, 지금 1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엔진도 이제 르노에서 봤던 형태치고는 굉장히 좀 진보된 시스템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이브리드 엔진에 탑재됐을 때. 왜냐면 이게 되게 컴팩트하고 모듈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 조금 신기합니다. 이게 호스파워 트레인이라고 이제 설립 연도가 얼마 안 된 회사에서 르노랑 합작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완성도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다만 이제 이런 센서나 주요 부품에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는 게 조금 깨림직한가?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배터리인데 워터 냉각을 하고 있어요. 물을 순환해서 배터리를 냉각해야 될 정도라면은 배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아주 고출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조금 배터리의 장기적인 내구성은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굉장히 잘 만든 프랑스 느낌의 차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좀 되게 생뚱맞은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 눈에는 이제 보이는데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좀 특이한 거는 에어컨 이제 증발 가스 팽창 밸브를 여기 장착해놔서 이제 물 온도를 더 내려서 배터리 냉각, 그리고 모터 냉각 요거에 신경 쓰는 모습이랑 그런 건 다 좋은데, 여기 엔진오일 주입구에는 분명히 쉘이라는 마크가 이렇게 딱 찍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찍혀 있는 건 또 캐스트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오일 회사랑 컨펌을 해가지고 OEM을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개인적인 판단은, 요 파워트레인 시스템에는 쉘에서 엔진이 OEM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똑같이 가솔린 파워트레인 있잖아요. 그거에는 캐스트롤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데, 근데 메이커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실수예요.
그리고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요 전체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요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요. 레드존이 좀 낮은 엔진일 것 같다라는 추정.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엔진 룸은 살펴봤고 SM6의 이제 후속을 위한 오로라 프로젝트로 개발된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장 지리 홀딩 그룹에서 개발한 첫 번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요게 볼보에도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나름 바디 강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은 이제 자율주행 보조장치, 주행 보조장치는 레벨 2, HDA2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휀다 라인이나 이 휠하우스의 여유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탄탄한 오프로드 기반의 차량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모양도 원래 르노가 했던 디귿자 형태의 헤드램프는 아니고 좀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자동차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싱류에라는 차를 제가 중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에 이제 외관을 살짝 뜯어 고치고 실내도 약간 다듬었다고 하는데 실내는 제가 느낄 때는 거의 똑같은 차. 60%의 국산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부품의 60%를. 근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이 서스펜션은 이제 국산이긴 합니다. 서스펜션은 국산이 들어갔고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쇼곱쇼버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라서 굉장히 차가 높은 전고의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차량이 현대 산타페랑 기아 소렌토가 되겠는데 그 녀석이랑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에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연비도 꽤나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도인데 이제 르노라는 그룹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 바탕으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거나 평가하는 건 좀 그렇고 구매 포인트가 이제 신뢰도에 많이 부합될 것 같아요. 그냥 전통 SUV 같이 이제 레인지로버의 특징 같은 거잖아요. 이 문으로 안에 프레임을 다 덮는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도 굉장히 괜찮고 그냥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실내에 타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요즘 차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이 있어요. 최신형 플랫폼에서 나온 느낌이. 근데 플랫폼이란 단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냥 최신형 차량에 부합하는 느낌의 차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하체인데 하체는 다음 주에 빠른 시일 내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르노 그랑 콜레오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